이제 찍으면 되는데 3년 만에 춤을 춰서 그런지 되게 또 무섭네요. 네. 긴장되기도 하고 오늘 또 이쁘게 잘 찍어서 네.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렇다고요. 네. 아, 야. 한창 때 안 이랬는데 제가 이제 32이 되니까 이제 춤 몇 번 추니까 그냥 막 위, 장, 뭐 12지장 막 다 뒤집어질 것 같네요. 네. 지금 뭐 한 저녁 6시쯤 됐나요 이제? 몇 시인가요 지금? 12시 반이요? 장난치지 말고요. 저희 오늘 예정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? 지금 몇 어느 정도 큐시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비슷비슷해요. 아, 비슷해요. 네. 이제 안무가 조금 익어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팔을 이게 접어야 되는데 원래 안무가 이렇게 펴고 접는 거여가지고 자꾸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. 미칠 것 같아. 이게 왜 안 접힐까? 원래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블록비 활동할 때도 안무가 수정되면 항상 전 안무를 해서 많이 틀렸어요. 무대에서 거의 틀리는 것들이 수정 전에 아! 바뀌었지! 하면서 멈춰요. 제가 그 부분에 항상 그렇게 틀려요. 억울해요. 사람들은 쟤는 저기서 또 틀렸네 라고 하지만 비하인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무가 바뀐 부분에 항상 제가 틀려요. 그만큼 그 전 연습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. 왜 웃어요? 진짜요. 어쨌든 그랬답니다. 오늘도 약간 그 옛날에 그 습성이 묻어나서 연습을 제가 또 간만에 3년 만에 또 춤을 추는 거라 빡세게 연습했더니 그 바뀐 안무가 몸에 배가지고 초반에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힘들다. 그 막 어릴 때 그러잖아요.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나도 뭐 네 나이 때는 하는데 그런 말은 전 안 할 건데 진짜 제 몸이 하루와 다르게 조금 성능을 잃어간다라는 말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. 그 아이폰 보면은 그 있잖아요. 배터리 최대 성능 그게 좀 주는 것 같아요. 제 몸에 최대 성능이 한 60%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찍을 건데요 그래가지고 지금. 네?